용기 없는 못난이라 놀리는가 봐. 언니, 응? 이거 가사 다 아는데, 응. 이거 가사를 보고 노래하면 안 되잖아. 응, 안 되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 보네. 그렇지. 천천히 돌아, 돌아. 응,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네. 도전 청구. 그치? SBS. 아, 거기 나가는 거야? 네. 그래서 네. 연습을 좀 해야 돼. 아, 그러니까 네. 연습을 하니까 네가 문을 좀 일찍 열어줘. 네. 그리고 돈은 언니요. 그러니까 네가 좀 센 것만 하고 잠깐만. 네. 안 봐도 돼. 네. 좀 열고 연습 좀 해. 아, 시간은 네. 따지지 말고. 네. 사랑이 유심초 사랑이에요? 네. 네. 일을 다시 시작하는 기쁨에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노래 실력이 여느 가수 뺨치는 수준이다. 가사 잘 맞고 노래 너무 연습 많이 했어. 언니 나 없을 때 노래 잘하는데 네가 여기 있는 집에서 열심히 했지. 잘했어. 고마워. 예상등수. 예상등수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감정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붙을 것 같아. 상 탈 것 같아? 상도 타. 붙는 게 아니라 금을 받아야 돼, 금을. 행운의 열쇠를 받을 것 같아.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가서 그래, 그래. 언니 맞아.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불러봐. 금만 탈 생각 하지 말고. 맞아. 언니 이제부터 기회다고. 사람은 누구나 기회가 있는데 언니가 기회가 온 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몸을 추시려라. 혈혈단신 의지할 것 하나 없던 그녀에게 따뜻하게 먼저 다가와준 고마운 사람들. 허진의 기쁜 소식에 본인 일처럼 좋아해주는 이웃들이 있기에 희망을 다짐해 본다. 녹화 당일 도전 천국 녹화는 비공개로 진행돼 공개되지 않았다. 방송 당일 함께 방송을 보기 위해 이웃을 찾은 허진. 도전 천국 나 지금 나와 얼른 보자. 오늘? 응. 캐리 봐야 되겠네? 응. 오늘 나오는 날이야? 아마 언니네? 응. 아이고 도전 천국 저기 이쁘게 나오네. 아유 이쁘게 나왔네. 고마워요. 허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허진 씨가 참 오랜만이다 이런 말씀들 하실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만나 뵙게 된다는 것 또한 놀랄 일이죠. 그렇죠.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처음이에요. 네,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마음이 떨려요. 많이 떨리세요? 네. 언니 근데 노래하는 거 언제 나와? 응, 이제 나와. 이제 나온다. 애교장군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 속은 내는 흉보는가 봐. 설레이며 말 못하는 나의 마음을 용기 없는 못난이라 놀리는가 봐. 가사 안 틀리고 잘했네. 근데 좀 떨렸어. 그치? 떨리고 싶지보다 못했지. 아니야. 긴장을 좀 했어. 긴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옆에서 늘 함께해준 사람들. 이들이 있었기에 이제 허진은 웃을 수 있다. 이번 주 우승 허진 박지연 축하합니다. 잘했다 언니. 축하해. 그래 고마워. 고마워 언니도 웃어서. 너도 열심히 가르쳐줄지. 하여튼 언니 있잖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알았지? 지독히 외롭던 시간 끝에 다시 찾아온 희망에 허진은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이 작은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않으리라. 그녀는 다시 행복을 꿈꿔본다. 오실 분은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의 바다. 네, 그 바닥을 한번 딱 찍고 더 단단해진 분이십니다.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70년대 섹시 여배우 허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